니핑.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스타트업의 성지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피트니스 관련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니핑 캠퍼스입니다. 웰빙 음식, 건강 보조식품 등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유명한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정확히 내 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 섭취했던 식품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라이브에서는 변 테스트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인간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스라이브 솔루션을 통해서 체중 조절, 소화장애, 기분 조절, 면역력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라이브는 2016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 예측은 약 18억 원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서 핵심은 섭취 음식과 운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럼 혹시 오늘 아침에는 뭘 드셨나요? 혹시 과식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에잇은 어플로 작성하는 식사 다이어리인데요.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 당시의 기분은 어땠는지, 음식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잇으로 다이어리를 작성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서 습관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잇은 2016년 창업을 했고요. 아직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다짐을 하는데요. 음식도 가려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등 계획은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작심삼일도 어려운데요. 코치드는 어플을 통해서 개인 건강 코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서 가격이 합리적인데요. 월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20만원 정도 합니다. 코치드를 통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코치에게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코치드는 개별 맞춤형 트레이닝과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요. 건강 관련 영상 컨텐츠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치드는 2016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 예치액은 약 3억 원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몸무게에는 변화가 없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 길로 다이어트를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다이어트 초반에는 몸무게는 그대로일지라도 체지방량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체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몸무게 측정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키드는 장비로 어깨, 가슴, 팔뚝, 허리, 복부 등 신체 아홉 부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3D로 촬영해서 매일매일 몸의 부위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키드 장비로 몸무게뿐만 아니라 체지방 그리고 체형까지 다각도로 측정해서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키드는 2015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 예측은 약 20억 원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흡연, 끊기 참 어렵죠. 금연 상담을 받고 패치를 붙여봐도 그때뿐이죠. 한번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담배를 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아도 심지어 담배 가격이 두 배나 올라도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캐롯은 피봇이라는 이름으로 금연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피봇은 호흡 센서를 통해서 흡연 시 늘어나게 되는 체내 일산화탄소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화 추이를 보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코치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캐롯은 2015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 예치액은 약 350억 원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들을 통해서 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